제가 언제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입니다. 어느 날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해가 뉘우뉘우 저무는데 공원지기가 쇼펜하워에게 왔습니다. 신사 양반, 당신 도대체 어디서 왔는데 이렇게 해가 빠지고 어두워져 가는데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는 무릎을 딱 치면서 그 공원지기 말에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그걸 내가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떠나온 고향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더 나은 본향입니다. 떠나온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곳은 그런 고향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은 다 고향을 떠나서 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다니엘, 모든 사람이 다 고향을 떠나 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 방황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고향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방황하며 살게 했을까요? 돌아갈 고향,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은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아무리 권세를 누리고 살아도, 어떤 모습으로 산다고 해도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인 걸 하나님께서는 알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고향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본능적으로 고향을 생각하는 회귀 본능이 다 있습니다. 코끼리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 죽을 곳을, 죽을 자리를 찾아가서 거기서 죽는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자기가 태어난 곳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거기 가서 죽기 때문에 코끼리 무덤은 대부분 다 공동묘지 같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물고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양양 남대천에 가면 연어 치어를 방류합니다. 크기가 뭐한 2, 3cm 되는 아주 작은 물고기입니다만은 그 연어가 남대천 물을 따라 내려서 동해 바다로 나가서 북태평양 온 넓은 바다를 다 돌아다니면서 한 40cm, 50cm 되는 큰 고기로 이렇게 크고 나중에 산란기가 되면 정확하게 양양 남대천으로 다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일생을 마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여우도 죽을 때는 고향을 향해서 운다고 합니다. 짐승들은 죽을 때 자기 고향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죽는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건 죽을 때 고향을 생각하는 본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예외겠습니까? 죽음이 가까우면 더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올 추석에도 이제 뉴스에 나오겠지만 임진각에 가보면 이북의 고향을 두고 나온 사람들이 아마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망향의 아픔을 달래는 탑 밑에 모이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고향은 어딥니까?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육신의 고향은 있는 겁니까? 오늘 고향을 찾아오신 여러분들, 고향에 와서 그 기분,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또 따뜻하게 맞아줄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 고향, 진짜 본향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언제든지 갈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진짜 본향은 하나님 나라고 그곳은 하늘나라인데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우리 영혼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노래가락만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게 외국인이고 나그네들입니다. 그걸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세상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나그네 여행길은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서 여행을 해야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옛날에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술과 밥과 떡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거 먹겠느냐 이러니까 그 욕심 많은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잖아요. 밥을 술에 말아서 떡을 안주해서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먹을 게 없을 때는 진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술에다 밥을 말아서 떡을 안주로 먹는 그 사람이 명껏 살았겠습니까?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가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그의 글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날마다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정말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이상한 소문을 하나 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은 법이 하루 종일 자기가 걸어서 이렇게 밟는 땅이 자기 소유가 되는 그런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정말 그 동네를 찾아갑니다. 촌장을 만나서 그게 사실이냐고 물으니까 그 촌장이 우리 사실이다. 아침에 해가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가 칠 때까지만 돌아오면 그 자기가 밟은 땅은 다 자기 소유로 해주는 그런 동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그날 밤을 설치면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나가서 그냥 달리기 시작합니다. 막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점심때가 벌써 지났습니다. 저녁 되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바삐 걸음을 거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아직도 동네 들어오려면 먼데 해가 빠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막 뛰면서 헐레벌떡 헐레벌떡 해가지고 그냥 동네 딱 들어왔는데 해가 꼴딱 넘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촌장과 함께 모여서 박수를 치면서 축하를 해주고 환영을 해줬습니다. 촌장이 선포를 합니다. 오늘 당신이 밟은 땅은 다 당신 거요. 그런데 너무 힘들게 뛰들어와서 헐떡거리다가 그냥 들어와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딱 쓰러졌는데 죽어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삽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을 파묻었는데 결국 그 사람이 차지한 땅은 한평 반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톨스토이가 사람 사는 이유가 결국 뭐냐? 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런 걸 분명하게 그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경상도에서 어떻게 하고 어릴 때를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명절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특히 명절 같은 때 구슬치기를 한다든지 뭐 땅을 이렇게 크게 네모로 그려놓고 이렇게 사간파리를 이렇게 튕기면서 이렇게 땅 따먹기를 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딱지치기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고 어렸을 때 놀았거든요. 근데 유독 보면요 그런 걸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어디서 구했는지 이런 깡통에다가 그냥 그 구슬을 한 통씩 이렇게 다른 애들 거 다 따가지고 막 얼마나 어깨 힘이 들어가고 뻐기고 으시되는지요. 막 그냥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이 그렇게 누립니다. 이 사간팔이를 튕기면서 이 막 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금을 거가면서 땅을 따먹고 그러면서 막 땅을 다 이렇게 따먹고 얼마나 어깨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예? 딱지를 따도요 그냥 막 이렇게 한아름씩 따가지고 그냥 이 푸대에다 담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펌을 잡습니다. 그래도 저녁에 해가 빠지면요 동네에서 이제 엄마들이 부릅니다. 아무개야 밥 먹어라. 아무개야 밥 먹으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땅에 금 하나 그거 금 하나 때문에 싸우던 아이들이요 엄마 소리 들으면 툭툭 털고 그냥 다 집으로 들어갑니다. 다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못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못 들어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피난 나와가지고 그냥 거기 살다가 그냥 이렇게 뭐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뭐 돌아가셨다든지 그러는 애들은요 애들끼리만 살거든요. 불러야 가죠. 막 자루에는 딱지가 한 자루씩 있고요. 막 이런 큰 분유깡통에는요 구슬이 한 깡통씩 이렇게 아름으로 안아 있어도 부모가 부르지 않는 애들은 댕 그러니 거기서 그냥 그때부터는 이제 애들 외로운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려고 아우성을 치고 돈을 벌려고 아우성을 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분주하고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의 해가 지고 인생의 밤이 오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죽음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옵니다.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거 해놓고 나중에 가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때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걸 끌어안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인생의 황혼이 돼서 주님 부르실 때 모두 주님의 부름을 받아 행복한 모습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도 불러주는 이 없이 캄캄한 곳에서 평생 끌어모은 것 끌어안고 움켜쥐고 갈 곳 없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이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면서 그렇게 달려왔습니까? 어떤 분 병원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한 데 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참 열심히 살으셨습니다. 앞만 보고 살아왔죠. 그분이 눈물 흘리면서 그래요. 맞아요 목사님.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돈은 많이 벌어놓으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씩 눈물을 닦으면서 그래. 무슨 돈요? 골병만 남았어요. 골병만.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구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세상을 살아갑니까? 목적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 삶이 올바를 수 없습니다. 가치관이 똑바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삶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너희들이 일하려고 세상에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특히 농촌에 사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해 뜨면 나갔다 해 지면 들어오는 이 일, 일하려고 우리가 세상에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물질에 현혹돼서 내 것도 아니면서 잔뜩 움켜쥐고 살다가 결국 죽을 때는 세상이라고 하는 주인에게 모두 반납하고 떠나가는 그런 인생, 여러분들 그것도 모르고 참 생명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세상 것에만 정신 팔려 산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삶의 의미가 뭔지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 그래도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이걸 한번 여러분들 꼭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생길 살면서 지금 뭘 보고 세상을 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그네 길에서는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작년 대비 8.2%가 이번에 연휴에 해외를 나간다는데 해외여행 한 번씩이라도 가본 사람은 다 느끼는 게 뭐냐면 가이드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 가이드 잘못 만나놓으면요, 뭐 2박 3일을 하든지 3박 4일을 하든지 4박 5일을 하든지 오는 날까지 기분 나쁩니다. 그렇잖아요. 가이드 잘못 만나면 정말 골치 아파요. 해외여행 가실 분들은요, 가이드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요. 그런데 어떤 젊은 의사가 히말라야 몽블랑 정상을 등정에 도전을 해서 마침내 등정에 성공을 했답니다. 밑에 조그만 마을은 그를 위해서 돼지를 잡고 막 축하를 하는데 막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젊은 의사의 등정 성공을 알리기 위해서 동네에는 이렇게 높은 깃발까지 이렇게 하나 꼽아놓고 동네 전체가 막 이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기만 하면 정말 이제 주인공이 오는 거니까 막 잔치가 이제 완전히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의사가 가이드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려가는 건 아무래도 쉬울 거니까 이 밧줄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도 자꾸 그렇게 잔소리하려면 나한테서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봐라, 내가 여기까지 올라, 당신 나 여기 못 올라간다고 그렇게 잔소리하고 걱정하더니 봐라, 내가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밧줄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잔소리하려면 내 옆에 좀 안 붙어 있으면 좋겠다. 아무리 가이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이 젊은 의사가 막 어림도 없습니다. 결국은 가이드가 손을 들고 그 몸에서 자의를 빼주고 그리고 가이드도 떨어져 멀찌감치 따라오기도 했습니다. 잘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팔을 헛디디고 미끄러져서 그냥 얼음판에 그 산에 떨어지고 맙니다. 자의도 없으니까 끌어당기지도 못하죠. 막 방법이 없습니다. 예. 나중에 보니까 시체가 돼서 젊은 의사가 이 얼음판에 이렇게 누워있는 겁니다. 이 사람만 내려오면 온 동네가 잔치판이 되는 건데 정작 주인공은 얼음판에서 시체가 돼가지고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붙잡고 막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 영적인 로프와 가이드에게 때론 우리가 많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실증을 느낍니다.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저런 것들은 좀 없었으면 내 인생이 훨씬 더 편안하고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안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인도자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줄이 내 생명을 담보하는 줄이고 그 안내자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이드가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키엘케골은
오늘의 현대인을 가르쳐서 고향 잃은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영영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갈 곳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 너무 애착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돌아갈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해가 져서 다들 자기 갈 곳으로 가는데 갈 곳이 없어서 쓸쓸히 눈물 짓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지고 온 곳 없습니다. 갈 때도 가지고 갈 게 없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것에 집착해서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존재들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맞아줄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명절에는 우리가 만나는 일가 친척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한 번은 가야 될 사람들이라면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는 일은 너무 무자비한 일 아닙니까? 너무 긍휼 없는 일 아닙니까? 너무 인정머리 없는 일 아닙니까?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 없어서 지옥 가야 되고 그 사람이 예수 없어서 평생 귀신에게 끌려다니며 산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면 손 안 내밀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은 나그네 길,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고 귀신 섬기는 일에서 자유함을 얻자고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그런 명절 되시고 그런 인생들 이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섭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주만 바라봅니다. 바다